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저는 국제협상전략연구소 이동순 소장입니다. 앞에 이 부천역이라고 써 있죠. 여기는 부천역이 보니까 이게 동서로 가로지르는 전철 1호선이 급행전철이 서잖아요. 그래서 한번 와봤는데 여기가 보통 사람들은 이제 부천역 나오면 저쪽 그 신시가지 그쪽 남쪽 북쪽 광장으로 많이 가는데 이쪽은 이제 북부광장도 이렇게 잘 되어놨습니다. 이렇게 잔디가 쫙 깔려 있고 저기는 이렇게 무대도 쓸 수 있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나무로 우리나라 참 너무 잘 해놨죠. 나무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 부천 역사 쇼핑몰이라고 또 큰 건물이 있어요. 한 7, 8층 될 것 같은데 이마트가 있고 또 이렇게 보면 지하상가도 잘 해놨어요. 부천역에 물론 부평역 지하상가는 엄청 크지만 그리고 뭐 여기 보면 또 문고도 있네. 교보문고가 있고 SG 골프 뭐 이렇게 있어요. 그래서 부천역 이렇게 광장에 이렇게 와서 좀 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아주 또 여기 나름대로 굉장히 정감이 있어요. 요 뒤로 버스는 저쪽 아마 이게 저쪽 인천으로 가는 버스가 이쪽으로 직행 버스가 다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쪽으로 버스가 또 다니고 저쪽 앞에는 이제 부천 시가지 가는 거 이쪽 직선으로 가고. 저거는 뭐 주상복합 저런 큰 아파트 같아요. 아파트 같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여기에서 놀란 게 저기 지금 보이는 골목 저기 뭐 약국이라고 보이죠. 약국하고 옆 건물에 골목이 있는데 저기 일자로 쫙 부천 자유시장이라고 있어요. 유자 부천 여기 와봤죠. 근데 저기를 안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 봤더니 너무 좋고 아주 뭐 재래시장인데 너무 정감 있고 뭐 정육점도 수십 개 되는 거고 빵집도 있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. 뭐 저거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중랑구에 있는 동원시장이 제가 인터넷에서 자료 재보니까 거기에 550m 여기 한 520 거의 545에서 550m 여기에 520에서 한 524m 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20여 미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아주 인상적이에요. 그리고 동원시장 절반은 위에 천장이 없는데 여기는 천장도 없게 너무 잘 해놨어요. 양쪽에 가게가 있어가지고 그 너무 잘 해놨어요. 저기도 한번 찍고 싶은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보다도 가끔 이제 제 캠코더가 많은데 이번에 또 새로 샀어요. 근데 이건 새로 산 게 아니고 오랫동안 썼던 건데 뭐 아직도 말짱해요. 그래가지고 가벼운 걸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뭐 드레스가 있든 없든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그러겠습니다. 전철역 뭐 재래시장도 좋고 앞으로 이게 가벼우니까 가지고 다니고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저기 보면 부천역 에스컬레이터 양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있죠. 이쪽 내려오는 데고 이쪽엔 또 이렇게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. 보이네요. 에스컬레이터 올라가죠.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단도 있고 아, 너무 좋습니다. 부천역 광장에 잔디밭이 너무 인상적입니다. 인조잔디가 아니네요. 그냥 잔디가예요. 그래서 여기 인조잔디가 아니라 잔디네요, 잔디. 잔디밭 잘 해놨어요. 그리고 부천역 저쪽 북공에 나무로 아주 무대도 만들어 놓고 나무로 쫙 해놔가지고 아주 사람이 다치지도 않게끔 잘 해놨어요. 우리나라 너무 잘 해놨죠. 그래서 앞으로 여기는 좀 지하 이쪽에서 지하도 들어가는 통로가 이렇게 양쪽에 있네요. 이렇게 있습니다. 이쪽에 있고 이쪽에 저쪽은 안 가봤는데 저쪽도 차길이 이렇게 중앙에 쭉 있네요. 여기는 이 길이 아마 여기 보면 이 버스가 아마 인천 쪽으로 가는 버스가 있을 것 같아요. 88, 여의도, 저 88번 버스가 있는데, 여의도 한승센터까지 이렇게. 맞네요. 계산동이 인천인데, 계산동에서 여의도 한승센터 가는 버스가 88번이 있고, 그러네요. 이렇게 잘 해놨어요. 저 앞길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24시 불가마 사우나도 있고, 그래서 이렇게, 국제협상전략 이종선 소장이 되고 무슨 뭐 강의를 한다든지 정보 죄송합니다. 날씨가 쌀쌀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만 이제 앞으로 캠코더를 늘 좀
생활하면서 휴대폰은 불편해요. 그리고 화면이 안 맞아요. 화면이 길어요. 그래서 위 앞뒤로 약간 잘라가지고 좀 그래서 역시 캠코더가 좋다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이렇게 캠코더를 가지고 내면서 그냥 자유롭게 이렇게 스케치를 할까? 그냥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보겠습니다. 어디 새로운 데 가면 거기도 찍어서 올리고 그러겠습니다. 또 부천에 사는 사람 부천을 알지만 또 부천 안 와본 사람이 더 많겠죠. 지방 사는 사람 서울에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. 이렇게 아 잔디광장 이렇게 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시원하고 사람들 이렇게 벤치 이렇게 있습니다. 제 짐입니다. 이렇게 배낭도 있고 이거는 이제 캠코더를 갖다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주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또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렇게 제가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전자제품이 많은데 캠코더 뭐 노트북, 컴퓨터, 카메라, 뭐 삼각대 등등 이런 거 많아요. 뭐 외장 하드도 많고 그런데 신주 던지신 곳인데 해외입니다. 자 저기 내일이 추석입니다. 내일이 추석인데 저 보름달, 내일이 보름달인데 지금도 달이 동그랗죠. 내일은 저 달이 더 크고 한가위 달 될 것 같습니다. 내일이 추석입니다. 아 달이 멋있게 떴습니다.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